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채널A 사건의 핵심 인물 중에 하나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선고했음에도 서울중앙지검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종결 처분을 미루고 있습니다. 법원까지 이동재 전 기자의 한 검사장과의 검언 유착이 증거 없음을 선고했으면 이젠 한 검사장 무혐의 처분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되지만 검찰 신임 지도부가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정황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 승인은 결국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내린 추미애의 수사 지휘권과 그 다음 수순으로 이어진 직무정지 처분 등이 모두 잘못이었음을 인정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인권을 쥐고 있는 이정수 신임 중앙지검장이 합리적 이유 없이 한동훈 무혐의 처분 승인권을 전임 이성윤과 마찬가지로 계속 미룰 경우 그 스스로가 친정권 해바라기 검사임을 만천하에 자인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장관 박범계가 19일 출근 길에 묘한 발언을 했습니다. 법원이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 무죄 선고를 한 만큼 미뤄지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권도 승인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그 건은 전임 추미애 장관 시절에 벌어진 일인 만큼 자신한테 묻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곤란한 사안을 추미애에게 떠넘기는 듯한 발언입니다. 그런데 박범계 발언은 듣기에 따라선 추미애가 벌인 일이라 자신도 어찌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발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론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만큼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사안을 이정수 신임 지검장이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볼 수도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전임 법무장관 시대에 벌어진 일에 대해 존중한다는 상투적인 답변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곧 드러날 것입니다. 박범계의 이 같은 스탠스는 청와대와 조율하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건은 차기 대선판에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총장과도 직접 관련이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박범계가 문재인과 조율 없이 한동훈 관련 사안에 대해 발언을 하기 어렵습니다. 정권이 추미애가 벌인 일에 대해 손을 털겠다는 노림수도 있지만 대선에 출마한 윤석열 전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일 한동훈 무혐의 처분을 신임 이정수 지검장이 승인한다면 지난해 윤석열에 대해 행해졌던 모든 불법 부당한 조치들은 전부 추미애가 독자적으로 행한 것으로 추미애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정권의 의도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꼼수가 국민에게 먹힐지는 미지수입니다. 검찰 내의 민감한 사안을 추미애가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믿을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추미애가 반발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중앙지검이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권에 대해 계속 승인을 미룬다면 추미애 손절 효과보다 윤석열 출마에 더 큰 명분을 실어주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검찰이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법원의 1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조만간 항소를 할 예정인데 그 시기 전으로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권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 정해질 것입니다. 1심 법원의 요지는 이동재 전 기자가 감옥에 있던 이철에게 유시민의 비리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고 또한 한동훈 검사장과 그가 유착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항소심을 간다고 결론이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권의 고민은 깊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끌다가 2심에서도 같은 선고 결과를 맞게 되면 정권이 입을 타격은 더 커질 것입니다. 법원에서 이번 무죄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이미 중앙지검 내부에서도 전임 변필건 부장검사를 비롯해 담당 수사팀이 여러 차례 한동훈 무혐의 보고서를 올린 바 있습니다. 서울고검장으로 간 이성윤이 무려 9차례의 무혐의 보고서를 뭉갰다는 사실이 다 알려진 상황입니다. 박범계나 그의 취지인 이정수 신임 중앙지검장이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 있는 문재인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다만 박범계가 이날 전임 장관의 일을
존중한다는 상투적인 발언이 아니라 취미애가 한 일에 대해 내가 답변하기 어렵다고 한 것은 취미애가 파놓은 수렁에서 빠져나오려는 정권의 움직임이 다소 엿보입니다. 1심 법원 선고 외에도 정권은 갈수록 불리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친정권 검찰들이 버티고 있지만 상황은 이미 귀퉁이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검언유착 혐의를 조사한답시고 한동훈을 독직 폭행한 정진웅 검사는 법원 선고가 코앞에 다가온 상태입니다. 폭행을 증언한 현장 동료 검사의 법정 증인이 있어 유죄 선고가 거의 확실합니다. 정진웅 유죄 선고가 나오면 이동재 전 기자 무죄 선고 못지않게 정권은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장 실명을 거론하며 의혹을 제기했던 유시민도 피고인 신분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고 그 역시도 근거도 없이 한동훈을 음해한 것이 명백히 드러난 상황이어서 유죄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갈수록 입지가 좁아지는 추미애가 1심 법원 선고 이후 헛소리를 했다가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윤석열 사단이 수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나온 선고 결과라고 황당한 발언을 했다가 추미애가 직접 고른 검사들을 시켜서 보고받고 수사 재판까지 한 사건이라며 한동훈으로부터 강한 반박을 받았습니다.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아 나온 선고 결과라고 주장하자 한동훈은 차고 넘친다는 증거들은 다 어디 가고 아직도 비밀번호 탈행인가라고 반박하면서 휴대폰으로 보좌진에게 아들 군 관계자 연락처 문자를 보낸 추미애야말로 왜 휴대폰 제출을 안 했는지 묻겠다고 추미애의 이중 스탠스를 신랄하게 꼬집었습니다. 지금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권을 둘러싸고 검찰 신임 지도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위선과 불법이 드러난 정권의 권력 남용과 일부 친정권 해바라기 검사들이 수명이 다해가는 정권의 눈치를 여전히 보면서 한동훈 사안을 전임 추미애 시대에 벌어진 일로 책임을 떠넘기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문재인과 박범계가 추미애가 벌여놓은 일이라며 책임에서 손 털고 빠져나오려고 할때 추미애가 문재인을 들이박을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최근 민주당 경선에서 추미애가 이재명과 손을 잡고 이낙연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그 같은 상황을 예고하는 장면이라 볼수 있습니다. 문뜰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